재료비가 0원이죠. 왜요? 재활용장에서 주워 왔잖아요. 주워 와서 톱질만 해서 나사만 박으면 되거든요. 얘는 재료비가 10,000원입니다. 아니 의자 하나만 해도 10,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그 나무를 재단해서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나무만 사다가 만들면 되거든요. 믿겨지시나요? 세련된 셀프 테이블의 가격은 단돈 10,000원.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액자들은 서랍이 재활용장에 나와 있는 걸 주워다가 잘라서 이렇게 액자로 만든 거예요. 그림은 이제 컴퓨터로 출력해서 프린트하면 되고요. 이 선반은 10,000원이에요. 셀프 액자거리도 10,000원. 이런 모양의 사다리 선반이거든요. 이것도 나무 반제품을 사다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다리 선반이 30,000원입니다. 카펫에서 볼 법한 사다리 선반은 30,000원? 거실에 보면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파 있고 TV 에어컨이야 원래 들어가는 돈이지만. 네. 그거 외에 총 그러면 얼마 드는 거예요? 거실 꾸미실 때 총 60,000원이요. 거실만? 네. 아, 이 거실이 어떻게 60,000원짜리 거실이에요? 아, 저희 집 보셔서 아시지만 소파 빼고는 비싼 가구가 없어요. 다 뭐 나무를 사다가 만들거나 재활용장에서 주워온 나무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실이 60,000원 들었어요. 다른데도 네. 그러면 얼마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아, 그러면은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부엌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주방 쪽인데요. 네. 여기가 원래 체리색이었어요. 더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데 페인트를 제가 칠해서 좀 더 화사해 보이게 바꿨거든요. 10,000원이 들었어요. 페인트값 10,000원. 나무판 주워다가 요 풍말 산 거예요. 풍판만 해서 3,000원 들었어요. 고리고리 3,000원. 또 마찬가지로 자투리 나무에다가 요 바구니 있죠. 철망 바구니는 요즘에 1,000원샵 같은 데 가면 1,000원이면 사거든요. 철망 선반 너무 싸다. 1,000원. 주방도 제가 싱크대를 다 색깔을 입힌 거거든요. 짙은 체리색이었거든요. 예, 체리색은 아무래도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더워 보이는 느낌도 있어서 화사하게 제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어요. 페인트가 보통 국산 페인트는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통에. 네. 요 색깔, 요 아이보리 색깔 10,000원이랑 블루 색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들었어요. 주방 싱크대 페인트 20,000원. 믿겨지시나요? 주방 인테리어 총 견적은 34,000원. 모두 발품을 팔아 만든 셀프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방 역시 모두 직접 꾸몄기 때문에 재료비 외에는 지출 없음. 벽에 장식품 외에는 모두 재활용품 이용으로 재료비조차 없다는 사실. 10,000원도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네, 1,000원 들었어요. 1,000원? 네. 안방의 인테리어 견적은 1,000원. 자투리 공간은 지출 없음. 손끝에서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셀프 인테리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아이 공부방인데요. 공부하고 싶어지는 책상 수납장 30,000원. 종이 박스로 시계를 공짜로 만들 수 있다. 이 벽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쪽 벽도 다 칠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총 얼마나 넣었습니까? 아, 50,000원이요? 알록달록 아기자기 동심이 숨어있는 듯한 아이방 인테리어 견적은 단돈 50,000원! 인테리어 샵에서 팔 것 같은 제품들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든 것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현장 검증에 나선 제작진!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요렇게까지 이렇게 싸게 먹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법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만드신다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 네. 것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갖다 어떤 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이걸로 벽이나 또는 소품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서류 봉투를 이용해서 간단한 벽 꾸밈 할 수 있는 그 데코 액자를 만들 거거든요.